안녕. 미개봉 중고 20학번 지원이야. 너 못하겠어. 오랜만이야. 보이다 못해 썩어버린 19학번 최애 아이스크림 비비빅 최애 음료 아침 햇살 19학번 시연이야. 이러지 그래야 되겠다. 그럼 내가 뭐가 돼? 안녕. 복학생이랑 다를 바 없는 편입생 민준 오빠야. 와. 9월 입학이 되냐? 한 학기 만에 들떡이 돼버린 은진이야. 안녕. 와, 안녕. 아, 내 수능이 불수능이었거든. 할미 수능이 또 불수능이었거든. 그 지진난에 맞나? 거기까지는 아니야.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우리 때 그래서 수능이 너무 어려워서 수능 결과가 너무 만족스럽지가 않은 거야. 내가 이런 대학을 가야 되나 싶을 정도로 진짜 자존감이 뚝뚝 떨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뒹굴거리면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 친구가 IGC라고 인천 글로벌 캠퍼스가 있대. 거기라도 한번 찾아봐. 그래가지고 그날 바로 상담하고 그 다음날 바로 지원서 제출하고. 고등학교 3학년 때 UAC 데이 그런 게 있더라고. 체험의 날. 그 체험의 날 그거 했었는데 그때부터 여자가 더 많았었어. 남자보다 분위기가 장난 아니었어. 그래서 약간 느낌이 이게 체험 한번 해보고 괜찮은 것 같아서 지원하기로 했었지. 민준 오빠야. 나 그래서 수시를 딱 넣었는데 6개가 다 떨어진 거야. 그래서 이제 침대에서 막 이렇게 울고 있었지. 근데 엄마가 그 모습을 보다 못하고 이건 안 되겠다. 뭐 설명해? 이런 걸 간 거야. 일타대로 넣었지. 내가 국제학교를 다녔거든. 고2 때 나는 겐트대학교 견학도 왔었어. 실험실 가서 막 아스피린 만들고 막 이랬던 것도 있었거든. 와. 그래서 나는 조금 일찍 알았지. 입꼬리 올라간다. 입꼬리 올라간다니. 아니 그런 건 아니. 사실 안 좋았지. 왜냐면 이제 외국 학교인데 사실 한국에 있다고 하니까 이게 맞나? 나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패널들 다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되게 어색한? 낯선? 이런 이미지가 사람이 이제 너무 없어서 학기가 시작했는데도 주차장에 차가 없어. 그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막 과 애들끼리 같이 막 과장 있고 술집 가가지고 막 술도 먹고 어디 놀러 가기도 하고 이런 게 많이 나오잖아. 이제 그런 기대를 갖고 딱 대학에 왔는데 이게 웬걸? 친구들이 안 보여. 그냥 너가 찐따였던 건 아니고 너만 친구가 없었던 인싸야. 건 아니고 나는 약간 남사친 로망이 있었는데 남자가 없다는 거야. 여기는 유타 여대야 라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은 거지. 수업을 들어가면 남자가 한두 명밖에 없어. 많아야 세 명이야. 맞아. 그래서 조금 충격받았어. 동방 기타도 치고 놀고 되게 자기들끼리 간식도 먹으면서 얘기도 하고.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일체 없더라고. 그래서 뭐다? 방송국이 최고다. 약간 술자리 가면 괜히 바람 쐬러 갈까? 이런 거 하고 그래가지고 약간 메로나 이렇게 쭉쭉 빨면서 나가고 이런 거 하면 안 되겠다. 나는 대학교 학식이 그렇게 맛있다길래 개강 첫날에 애들이랑 단체로 가서 이렇게 받아 먹었었다? 이 가격에 이런 퀄리티? 너무 실망해서 그 다음부터 바로 시켜먹고 바로 트리플 스트리트 나가서 사먹고. 대학생활 로망? 넌 있어? 있었어? 나 있었지. 어떤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되지? 아주 많았었어 로망이. 영어도 좀 써보고 싶었고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공부하고 싶다는 로망이 있었고 또 학교에 여자가 많다니까 여자애들이 남자애들보다도 비율이 더 높다니까 약간 남자애 친구들을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로망도 있었었었어. 있었었었어. 아니 근데 그러니까 여사친들은 많잖아. 그러니까 친하게 지내던 여자애들은 많잖아. 그치. 근데 그것 말고도 새로운? 얼마나 기대한 거야? 얼마나 기대한 거야? 아직 그리는 중. 아직 그리냐? 대면 수업하면 이제 끝장나겠네. 민준 오빠가 이제 다 장악하겠다. 밥하고 쓰면서 과제할 때? 전 다 시계 오는 것 같아 진짜로. 프로페서? 할 줄 알았는데? 그런 거 없고 저는 말하는 감자고요. 그냥 바로 한국어 한 다음에 돌리고. 어느새 점점 비어가고 있는데 통장 잔고를 볼 때 밥 한 끼 좀 맛있는 거 먹으면 2만 원 뚝딱이고 거기다 커피까지 마시면 접근성은 좋은데 가성비는 좀 안 좋은 것 같다. 그래서 약간 내 통장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슬프지. 과제하다가 야식으로 이제 땡기면 하나씩 시켜 먹고 이러는데 나 가끔 그거 먹고 다음날 일어났는데 내 얼굴이 두 배가 돼 있다. 이러면 좀 현타가 오더라. 그럴 때는 이제 온라인인 게 너무 행복하지. 바로 마스크 쓰면 되니까. 내 편집 스타일이 있는데 이제 약간 교수님 편집 스타일에 맞춰야 내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 특히 이제 필름이니까 예술을 하시는 분들이잖아. 그때 약간 좀 편타와. 강의실이 고등학교 교실보다 작을 때? 이게 나의 어떻게 보면 또 로망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었는데 웹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강의실이 진짜 이렇게 교수님 혼자 딱 서 있고 쫙쫙 애들 노트북으로 쫙. 내가 생각했던 대학 수업의 모습과는 좀 달랐던 것 같아. 방송국이 약간 나 로망이 실현된 거였지. 박수.
IBS 지원하고도 안 될 줄 알았어. 난 당연히 안 될 줄 알았어. 나는 돼서 너는 진짜 좋지. 고등학교 방송국이랑은 진짜 차원이 다르지. 진짜 약간 맞아. 진짜 방송국 맞아. 느낌이야. 이렇게까지 활성화된 동아리 별로 없는 것 같아. 연합 동아리도 별로 없는 그치. 것 같고. 이거 약간 IBS 뒷광고 아니야? 결론은 IBS다. 나는 사실 좀 자취 같은 걸 좀 하고 싶었거든. 딱 기숙사를 오니까 방도 혼자 쓰고 술 늦게 마시고 들어와도 뭐라 할 부모님이 없으니까 너무 좋은 거야. 또 누나 때는 에타 이런 것도 없었잖아. 근데 막상 에타가 딱 나오니까 어때? 정말... 에타 내가 너네한테도 물어봤잖아. 에타 친구 어떻게 맺냐고. 오신다는 말 써도 되나? 학비랑 온라인 수업 생각하면 조금 현타가 오지게 오지. 비대면 수업이 조금 이 돈을 돈 주고 그대로 내고 내가 이 수업을 들어야 되나? 그치 학비를 또 내가 보는 게 아니니까 부모님한테 죄송한 마음도 좀 있는 것 같아. 내가 기다렸던 질문이야 사실. 예순아 너 대학교 어디 갔다 오고 했지? 하면은 이제부터 그때 되게 구구절절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야. 저 IDC라고 인천 글로벌 캠퍼스라고 한국 안에 있는 대학 뭐냐 외국 대학인데요 저는 그러니까 분교가 아니고요 저도 똑같은 확장 캠퍼스인데 저도 그래서 똑같은 학위를 받는데 근데 1년 이상 미국에 있어야 되고요 이런 거를 나 구구절절 말해야 되는 거야. 아, 오해라기보다는 내가 난 심리학과잖아. 그래서 나는 이제 대학에 가면 약간 심리학 이론을 배우겠다 이런 생각으로 우리 학교에 왔는데 약간 한국 학교들은 막 프로이트 이론 막 이런 심층 이론 이런 거 배우는데 우리는 그런 거 없고 뇌 구조부터 외우는 거야. 와. 내가 이걸 의대를 다니고 있는 건가? 나는 내 영어 실력에 자신감이 있었거든. 후배들이 물어봤을 때 아 이런 건 이렇게 하는 거지라고 그냥 문제없이 알려줄 수 있을 줄 알았어. 근데 물어보니까 나도 모르겠어. 근데 또 모르겠다 말은 못하겠고 대학생 되면 막 새내기들 엄청 막 챙겨 입고 예쁘게 입고 나도 사실 처음에는 되게 챙겨 입었었거든. 온라인이니까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차려입는 거야. 캠 각도 이렇게 조절해가지고 괜히 멋있는 척 이렇게 개인 메시지 오지 않을까 괜히 보고 했는데 안 오더라고요. 고등학교 때는 막 내가 1학년이고 3학년이야 이러면 되게 막 머나먼 선배님 같고 근데 막상 오니까 별로 좀 만만 우리 학교가 이게 좀 있어. 맞아. 우리 약간 학년별로 그런 위계질서가 없다 해야 되나? 괜히 까우잡으면 우리 미국 학교야. 막 누가 주름 잡거나 또 막 누가 이렇게 쫄거나 이런 문화는 없는 것 같아 진짜. 우선 수험 생활을 마치고 긴 12년간의 여정을 또는 12년 플러스 알파의 여정을 마치신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박수. 결과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했던 그 과정을 꼭 잊지 않고 챙겨주셨으면 하고 얼른 하루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여러분들을 맞아요. 직접 이렇게 만나뵐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결과가 어떻게 나왔든 사실 노력한 거는 변하지 않으니까 맞아. 저는 코로나권이어서 못한 게 되게 많은데 여러분들 때는 꼭 이런 게 끝나가지고 다 같이 재밌게 놀았으면 좋겠습니다. 맞아. IGC로 오세요. 아 이런 것까지 해야 돼? 계좌 입금해주세요. 다른 한국 대학이랑 많이 다르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너무 부담 갖지 않고 들어왔으면 좋겠어. 그리고 또 영어를 못한다고 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여기 다 영어 잘하는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학교 생활 즐겼으면 좋겠어.